꽃한 송이 한 송이에 집중하는 손길, 서툴지만 온전히 본인의 힘으로 작품을 완성해보는 참가자들, 바로 송파구 방위복지관의 소나무 사업 1기 참가자들입니다. 소나무 사업은 그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인의 그 꿈을 찾고 그리고 일촌 이웃 관계 형성을 통해서 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1인 가구의 뭐 관계에 대한 단절이나 뭐 고립 그리고 우울, 뭐 고독사 같은 문제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저희는 그런 이슈에 좀 주목을 해서 관계 확장이라는 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소중한 나의 동무라는 뜻의 소나무 사업은 성공적인 1기 활동을 끝으로 2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1인당 활동비를 7개월 동안 150만 원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디지털 환경조성 물품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본인의 꿈을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 도전을 해주신다면 이제 좀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. 소나무 사업은 1인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참가자는 일촌 이웃, 즉 가족을 제외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주변인과 함께 평소 당사자가 꿈꾸던 일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가게 됩니다. 혼자가 아닌 일촌, 이촌, 삼촌, 사촌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주 크게 됐어요. 2주 만에 누굴 밖에 나가서 만난다. 그게 참 좋았어요. 저는 집에만 주로 있다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뭐든지 뭔가를 한다는 게 그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거잖아요. 선정된 참여자는 활동비를 통해 건강활동, 문화여가,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소나무 사업 2기 모집 마감일은 2월 29일이며 신청 방법은 송파구 방위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 여기서 배운 것만 가지고 말하자면 생각이 오늘은 뭘 할 수 있겠다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찾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.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아 그래도 우리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애인의 그 테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요. 자신 있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을 위한 더 많은 복지 사업이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